좋아요. 오늘 대표님도 그 탑 시크릿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공덕호. 한석봉 아세요? 압니다. 한석봉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명필. 네. 그죠? 네. 한석봉 어머니와의 그 이야기 아세요? 네. 뭐예요? 불 끄고. 어머니는 떡을 잘 썰었어요, 못 썰었어요? 써줬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어드레스를 하면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회원님의 이 손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눈 감아요, 감아. 네, 감았어요. 느껴지죠? 네. 등각도. 네. 얘네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채 놔보세요, 눈 감고. 손 그대로. 손의 위치가 그 위치로 다녀야 돼. 네. 그래야 헤드가 글로 가는 거예요. 네. 이때 손의 모양은 이렇게 네. 만약에 잡았으면 이것도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이렇게 네. 됐으면 유지. 이렇게 네. 됐으면 이렇게 유지. 네. 그럼 원래 기둥으로 왔죠? 네. 그럼 최대한 여길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헤드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밀리는 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놓고 눈 감으세요. 손만 빨리 지나가요. 눈 감고. 그대로 스윙하듯이. 네. 손 스윙을 하세요. 네. 손이 그 위치 그 자리를 들어가야 돼요. 네. 좋았어요. 그리고 피니쉬까지 가셔도 돼요. 피니쉬까지 다시. 그럼 공이 왼쪽으로 갔어. 왜 왼쪽으로 갔어요? 원래 손이 있던 위치보다. 좌측으로? 손이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약간 탑핑 났죠? 네. 그럼 왜 그래요? 손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위로 갔는데 그 원인이 허리일 수도 있어요. 세게 치려고. 자, 눈 감고. 손만 생각하세요, 손.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탑볼 났죠? 그러니까 이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을 시켜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못 친다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익숙해질 건데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눈을 감아도 그냥 손 위치 갔어. 근데 이게 뒷땅이 나면은 내가 뭐냐면 아 그립이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딱 단단하게 잡고 눈 감고 공을 보면 안 돼. 내 손이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럼 빨리 가서 손을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그래서 손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손의 위치. 그러니까 손을 그 위치를 통과하는 게 그러면 자 봐요. 손의 위치가 그대로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계속 눈 감고 손 스윙을 해. 네. 그러면 손에 집중하는 게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손에 집중해야겠죠? 네. 그럼 내가 눈을 떠도 여길 친다는 얘기야. 그런데 생각해봐. 한석봉 엄마하고 한석봉하고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왜? 한석봉 엄마는 칼은 쥐었지만 손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떡이 썰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한석봉 그 짓을 하면 막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한석봉은 야구처럼 움직이는 공을 하는 거고 엄마는 고정된 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아. 자, 다시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자, 눈 감고 손. 그렇지. 금방 한다고 그랬잖아요. 굿.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진짜 올해 안정된 70대를 치려면 항상 공은 보고 있지만 손의 위치가 일정하게 돼야 돼. 그래서 몸 풀 때 그걸로 가셔도 돼요. 사모님 나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 눈 감고. 아니, 눈 감을까요? 눈 감고. 손 그대로. 허리도 그대로 유지. 손. 이게 지금 눈 감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스처가 잡혀 있죠. 잡혀 있는 분들은 이 훈련이 돼요.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건 상하 타이밍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한 6개월, 3개월 잡으면 아니요, 일어나지 마세요. 이걸로 가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왜 몸이 제가 들리게 됐냐면 거리가 짧아지니까 계속 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공만 얹을 수 있으면 상하 타이밍도 되게 좋아요. 아, 이분은 몸이 완전 돌덩어리예요. 완전히 근육덩어리예요. 이게 만지면. 이쪽도 막 이렇게 나온 근육덩어리예요. 자, 눈 감고 손. 그렇지. 근데 이분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 감고 치는 훈련이 진짜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눈 뜨고 쳐보세요. 눈 뜨고 치지만 공은 보고 있지만 지금 손 방금 생각했던 거 있죠? 그 손 빨리 지나가 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타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하게 돼. 여기에 집중을.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모든 투어 프로는 네. 이거에 대한 본능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근데 내가 꾼이 아닌 사람들은 네. 공을 보면 손은 이 위치가 여기 다녀야지 해가 글로 헤드가 글로 갈 거 아니야. 네. 손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헤드가 나갔다 들어왔다. 아까 몸 풀 때 계속 쉔큰하고 네. 얇게 맞고 밀려. 쉔큰 아니어도 밀렸죠. 네. 그게 뭐냐면 손이 나사가 풀린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그날 연습할 때 눈 감고 네. 눈 감고 그 위치에 지나가느냐.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풀스윙 해보세요. 아니 눈 감고 다시 공 놓고 눈 감고 세게 안 쳐도 되니까 피니시까지 천천히 가봐요. 쭉 아직 이번엔 셋업이 잘못됐어. 지금 힐 쪽에 놓였어. 다시 제대로 셋업하고 눈 보고 그다음 완벽하게 된다. 눈 감고 부드럽게 쭉 하고 피니쉬. 그렇지. 그러면 내가 왜 필드에서 그런 실수가 나오냐. 저랑 같이 치다 보면 막 탑 보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처 항상 연습생 할 때도 내가 손 위치가 그대로 되느냐 파스처 가냐 이 연습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 샷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대표님이 지금 볼 못 맞추는 사람이 아니잖아. 자, 다시 눈 감고 부드럽게 손 위치 그대로 지나가기. 그렇지. 그러면 들리는 습관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시.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번에 눈 뜨고 쳐봐요. 그러면 잘 칠 건데 실수가 적어. 자, 손 생각해. 눈 뜨고 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들렸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 눈 감고 안정되게 손 위치 그대로 지나가야 돼요. 그대로. 그렇지. 그러면 지금 봐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눈 감고 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늘 앞으로 나와.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실제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내 스윙 궤도가 맞아요. 근데 이걸 뭐 평생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볼 때 몸 풀 때 있으면 딱 놓고 실제로 내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그나마 그 헤드가 그쪽으로 맞는 거예요. 전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안으로 나가지고 토에 맞았는데. 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나사가 풀렸다. 나사 풀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오셨는데 계속 쉔크 존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풀린 건 뭐냐. 대표님은 허리는 안 풀렸는데 허리가 풀리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 위치를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리가 들리니까. 프로님이 항상 어드레스 하거나 치기 전에 항상 빗장 문 닫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허리가 덜 움직이겠죠. 근데 그 수소꼭지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있으면 공은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막 가는데 다시 남보기라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딱 가다가 이러고 안 가잖아. 딱 봐서 아이씨 만났네. 이러고 가잖아. 근데 여기만 신경 쓰고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공은 보고 있지만 헤드는 별로 잘못이 없다니까. 모든 잘못은 뭐가 한다? 손.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공은 보고 있지만 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가 손이 그 자리로 가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꾼하고 덜 꾼의 차이는 손 장난이에요. 손을 얼마나 운용을 일관적으로 하느냐. 자, 눈 뜨고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보이는 대로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야 이거 너무 안 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일 때가 정상일 때가 많아요. 이것도 멀리 나간 거예요. 손 생각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충격적이죠.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그런 분들 있어요. 여기만 오면 잘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분들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 손이 일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건 쉔크죠. 그러니까 손이 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빨리 환속봉 가야지. 눈 감고. 눈 감고. 손. 이번에 잘 쳤어요. 이번에는 높이는 올라갔지만
다시. 그러면 지금 탑볼이 많이 나죠? 네. 그럼 왜 탑볼이 많이 나요? 손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높아서. 그러면 더 낮게 하려고 해야지.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이 지금 틀리게 나오니까 더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죠. 눈 감고 더 아래쪽으로. 나 봐봐요. 이렇게라도 해서 밑으로 가야죠. 그렇지. 그래도 들리잖아. 그러면 대표님은 전에 한번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처음에 그 23년도 처음 레슨 시작할 때 헬스장만 갔다 오면 뻘떡뻘떡 일어난다고 그랬지. 왜냐면 맨날 이거 연습하고 오니까. 이거. 이거 연습하고 오니까.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밑으로 지나가게 해야지. 밑으로. 더 밑으로. 그렇지. 그래야지 정타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왼쪽 가고 오른쪽 가는 건 상관없어. 왜냐면 아직 이런 건 뭘로 바꿀 수 있어? 섀도우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타점을 늘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어렵네. 엄청 어려워. 근데 눈 뜨고 해봐. 더 어려워. 자, 눈 뜨고 손. 손이 생각한 것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위로 걷어맞죠. 괜찮아요. 되게 잘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이 안정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일관된 스트라이킹 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스윙을 한다? 손 스윙을 해요. 손을 그 위치로 지나가려는 스윙. 이거는 왜 그래요? 쉔크 났어요. 원래 들어가야 될 때보다 빨리? 아니 멀리 앞으로 나갔지. 지난번 헬스하고 났을 때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더 가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올라갔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벌어지잖아요. 그 너무 간단해요. 그거 시키면 들어가십시오. 금요일 날 오세요. 네. 아니 근데 같은 스윙 아니에요. 이제는 상하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이제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본인이 손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는 수 있어야 돼요. 꼭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눈을 감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보 골퍼들 같은 경우는 감아보세요. 이게 감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없거든. 네. 내가 등 각도를 그대로 생각, 그 다음에 손의 위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갈 수 있나. 그리고 대표님 셋업이 좀 잘못됐어. 자꾸 안쪽에 해. 그러니까 쉔크존에 놓지. 네. 이쪽에 끝에 놔야지. 네. 그래야 쉔크존에 안 걸리지. 더. 그렇지. 눈 감고. 손.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친 게 아니야. 셋업을 또 본능적으로 또 안쪽에다 놓으니까. 됐어요. 이제는 눈 뜨고 해보세요. 그거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그 몸 풀 때. 겸손해져요. 눈 감으면. 자, 눈 감아보세요. 하나만. 그리고 끝에 놓고. 자, 손. 좋아. 잘 맞았어. 이번에 겸손했어요. 아, 대표님은 눈 감고 있는 날이 많지 않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눈 감으면 겸손해지는 거야. 그죠? 눈 뜨면 교만해지고. 눈 감으니까 집중이 더 되게 엄청 되죠. 헤드에 관심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 어프로치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우리가 얘를 자꾸 56도인데 눈으로 보면서 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뒷땅이 나는데 여기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섰어. 근데 손이 밖으로 나갔어. 이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손에 있는 위치만 갈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해진 대로 자꾸 붙어 있는 손만 얘기하지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도 내가 정해졌던 위치로만 지나갈 수 있으면 내가 최초의 셋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을 해. 어드레스는 멋있게 해. 딱 멋있게 해놓고 칠 때는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셋업은 어떻게 하든 괜찮아. 어드레스는 막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해도 돼. 이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손을 여기로만 갈 수 있으면 그 위치로만 갈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손해가 항상 대표님이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네. 샷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드레스를 했으면 아 손이 밑에 있구나. 그럼 밑에 손 손만 지나가면 마음대로 스윙 편하게 가져놓을 수 있어요. 자 다시 경직된 느낌으로 제가 지금 레슨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손을 힘 쭉쭉 빼고 그냥 그쪽으로 대충 지나가 보세요. 타이거즈는 헬리콥터 샷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럼 그런 감각이 엄청 아니요. 걔는 그 막 완전히 막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네. 최초에 본인이 어드레스 했던 그 모양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게 다예요. 다 트릭이야, 트릭. 자, 대충 손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손. 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을 까. 근데 그러면 안 돼. 공으로 눈으로 공은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꾼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자, 공은 보고 있지만 손. 그렇지. 이거는 왜 그래요? 손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력 차이가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은 손이 일정에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손을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차이예요. 손. 너무 놀랍죠. 근데 왜 오늘 손이 못 가냐? 항상 헬스만 갔다 오미래. 뭔가 들려. 근데 들려도 돼요. 손만 그 위치로 간다고 생각하면. 손. 신기해. 헬스만 갔다 오면 지난번에 이랬는데 그럼 밑으로 가야죠. 손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손이 지금 위로 가는 거잖아요. 임팩트 때 들리니까 그럼 손을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해가지고 똑바로 날아간다 한들 그건 다 그냥 사상누각이에요. 손 손이실 그대로 통과하세요. 손 이것도 쉔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근육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스윙할 때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좁혀야지. 내가 옳다고 그 자리가 아니라 더 밑으로 들어가야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정도까지. 그래야 맞잖아요. 말도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지?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지. 다시 손으로 중심으로 잡으세요. 몸 풀 때. 자, 둘, 손. 그죠? 자, 하나 더. 이번에 섀도우 가볼게요. 근데 또 섀도우 하면 또 잘 맞아. 자, 섀도우 하이. 하이. 아니, 드로우로. 드로우로. 네. 안 뺏어갈게요. 왜 이렇게 힘이 붙었어? 이렇게. 안 뺏어. 왜 이렇게 힘 너무 세지 않아요? 자. 굿. 섀도우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그 손 연습을 하라는 건 실전 샷을 할 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풀 때 내가 오늘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그걸 할 때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 파스처가 바뀌고 그 다음에 허리의 문제에 있어서 파스처가 바뀌고 또 손에 어떤 뭐 지금같이 오늘 헬스하고 온 것처럼 그로 인해서 손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근육이 어떤 차가지고 뭐 이쪽에 광배가 붙어가지고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